최경연의 즐거움 TVN 인사이트. 여기는 구석기 시대가 오늘날 역사 전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는지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이 한반도에서 최초로 구석기 시대 유적이 발굴된 게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일제강점기였어요. 우리로서는 너무나 기쁜 일이죠. 와, 한반도의 이 역사도 이렇게 유구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때가 일제강점기였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에서는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발굴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당시 일본 사람들이 내세웠던 게 뭐예요? 자신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강조했던 게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의 몸이다. 일선동조.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일본의 천조 대신과 우리의 단군이 하나의 패밀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두 민족이 나뉘어져 있다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다시 한반도가 병합되게 되었으니 앙탈 부리지 말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사세요. 이게 당시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식민 사관의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자신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니까 역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유구하고 더 위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구석기 시대 유적이 없는데 한반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처한 거죠. 그래서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 유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이것은 심각한 해인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중국의 고사가 생각이 나요. 중국 진나라에 한 환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관이 그 왕 옆에서 그 실세의 역할을 하면서 그 굉장히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어요. 조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는 정말 진실하게 나를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사슴을 한 마리를 잡아와요. 그래서 사슴을 놓고 이 말 훌륭하지? 이거 명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 말 아닌데요. 이거 사슴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눈치 빠른 사람들 있죠. 아첨하는 사람들 있죠. 말이요. 아, 예, 맞습니다. 아, 저기 조국께서 말이라고 그러면 이건 말인 거죠. 이런 아첨하는 사람들은 다 들였다라 주셔죠.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지로귀마라고 그래요. 그 로기, 녹용할 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 유적을 구석기 시대 유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일본은 뭐예요? 하늘을 하늘이라 부르지 않고 땅을 땅이라 부르지 않고 인간을 인간이라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현실, 역사를 부정하는 이건 전 범죄 행위라고 생각해요. 조고하고 똑같은 행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조고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서 가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곧이어 일본은 우리 독립군과 연합군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결국은 비참하게 패망을 하게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반드시 역사가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제강점기의 최초의 구석기 시대 유적이 발굴이 되고 광복, 우리는 빛을 다시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구석기 시대 유적이 발굴되게 되는데요. 그중에 놀라운 발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학교 다닐 때 주먹도끼 얘기 들어보셨죠? 네. 자, 보면은 자, 이렇게 뭐 제가 잘 그릴 수 있지만 뭐 세계지도를 대략 이렇게 그려보면 이 주먹도끼가 그 생긴 게 약간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돌이지만은 70만 년 전, 이 수십만 년 전 구석기인들한테는 이게 최고의 그 기술력이 집약된 도구였습니다. 주먹도끼는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삐죽한 곳으로는 짐승의 가죽을 찢어내기도 하고 혹은 다른 날카로운 부분으로 나무를 긁어내기도 하고 또 다른 모양새로는 짐승을 사냥하기도 하고 마치 오늘날하고 비교하면 맥가이버 칼하고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주먹 도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의 기술자들 여기 뭐 최정문 씨 전공이 저 공학 전공했습니다. 공학 전공하셨죠? 네. 바로 저런 분들이
구석기인인데 IQ가 한 150 정도 되는 이런 분들이 기술적으로 깨어내서 만든 기술적 집약체가 바로 주먹도끼가 됩니다. 근데 이 주먹도끼가 어디서 많이 주로 발굴이 되냐면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에서만 주로 출토가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주먹도끼가 발굴이 안 됐었어요. 동아시아에서는 뭐가 발굴이 되냐면 찌개라는 것이 발굴이 되는데 찌개는 뭐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표준어로 자갈돌, 전라도 사투리로 짬돌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다양한 용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유럽인들은 어떤 그 문화적 우월성을 가지게 됩니다. 모비우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정의하죠. 여기는 유럽권 구석기는 우월하기 때문에 주먹도끼를 일찍이 만들었었고 여기는 동아시아는 그냥 찌개 문화권에 머물렀다. 그게 정설로 그냥 계속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역사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렉 보엔이라는 한 미국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주한미군으로 오신 분인데 당시 여자친구가 우리나라 분이었어요. 상미 씨라고. 진짜. 이 두 분이 그 연천 전공리 한탄강 근처를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우연히 돌을 하나 이렇게 주셨는데 이 돌의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렉 보엔이 이 돌을 자세히 보기 시작합니다. 김한석 씨 혹시 이 돌 보면 예. 평상시에 우리가 주변에 보던 돌하고 좀 다르세요? 아니요,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죠? 예. 근데 그렉 보엔은 어떻게 이 돌이 주먹도끼인지 알았을까요? 그러게요. 전공이 고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명이죠. 와. 역사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와. 역사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우 창피해. 아니. 전공이 고고학이 아니시니까. 예, 아니. 전공이 코미디시니까. 아 예.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요청을 한 거죠. 이거 원래 동아시아에 주먹도끼 없는데 나 한반도에서 발견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서울대에서 붙고 이것이 최초의 주먹도끼로 이제 판명이 난 거죠. 이래서 전 세계 정설이 뒤집히게 되고 어떤 그 논문도 이제 다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구석기 문화권을 뒤바꿔 버린 거죠. 이건 오늘날로 따지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앞으로 이제 한 뭐 100만 년 지났다고 보자고요. 그 이제 우리 후손들이 막 이제 공사한다고 땅을 파다가 뭐가 나왔어요. 나온 걸 보니까 금속 물체로 돼 있는데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100만 년 전에 뭐 지금은 아기들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이지만 100만 년 전에 살았던 21세기 사람들의 어떤 기술이 집약된 것이구나. 왜냐하면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인터넷도 하고 사진도 찍고 다 하잖아요. 이게 주먹도끼예요 다. 야 이거 뭐야 도대체 어디서 만든 거야 라고 딱 봤더니 USA 그리고 거기에 사과 반쪽 한 입 둔 거 이것만 발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가뜩이나 이렇게 좀 어깨 힘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막 그 자존감을 내세우겠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한반도 지역을 파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나왔는데 못지않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별이 세 개가 있어. 이거 메인인 프리카야. 그리고 그러면 이 한반도에서도 이 기술력의 집합체 그 당시 굉장히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했구나. 우리 후손들이 기뻐할 일 아니냐고요. 참 고마운 미국인이죠. 그래서 그렉 보엔과 우리 상미 씨는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렉 보엔 앤드 상미 보엔 이렇게 돼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